오늘은 옥수수 밭에 나 있는 풀들을 제거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풀과 옥수수를 공존하도록 함께 키우려고 했었는데, 풀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지금 보시는 대로 진딧물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딧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풀들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풀을 메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모두싹을 몇 차례 방제를 하였지만 이 풀에는 아직도 진딧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옥수수를 살펴보면 옥수수는 깨끗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풀들에 이렇게 진딧물들이 많이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 풀들 사이사이마다 그 진딧물들이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풀과 옥수수를 함께 공존하도록 키우려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풀을 내는 과정을 겪기로 결정하였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옥수수를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풀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각 풀마다 진딧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옥수수는 깨끗합니다. 옥수수에는 진딧물이 없지만 이 풀들에 너무나 진딧물이 많아서 조금 전에 뽑아놓은 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풀에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과 함께 옥수수를 공존하도록 키우려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풀을 매는 과정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풀들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옥수수 도랑을 한 도랑 한 도랑마다 각 이랑마다 풀을 제거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한 골 한 골마다 풀을 뽑아서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옥수수는 특히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붙는 그 작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도 살펴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 옷을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싹을 몇 차례 방제하였지만 사실 방제하고 나니까 옥수수에 붙어 있던 이 진딧물이 전부 다 풀에 붙어서 자생할 수도 있겠지만 풀에 있는 이 진딧물이 다시 옥수수로 사실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오늘은 하루 종일 풀을 좀 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옥수수에는 진딧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옥수수에는 진딧물이 꼬이게 되면 옥수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옥수수에는 진딧물이 꼬이지 않게끔 사실은 재배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대로 오늘 지금
파트를 1항을 내면서도 다시 한번 또 하면서도 몇 차례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옥수수 밭을 메워주기로 결정하고 밭을 메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풀 메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갱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흰색으로 된 것은 아주 얇고 가볍고 작업하기는 편하지만 힘을 써야 하는 반면에 그 두 개의 갱이는 약간 무게가 있어서 좀 털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호미를 가지고 풀이 워낙 많이 우거진 관계로 그대로 지금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 메지 않은 옥수수 밭의 모습입니다. 풀이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메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사이 꼴은 한글을 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도 가물가물합니다. 내일 하루 종일도 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정에도 전혀 없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밭에 나와보니 옥수수 밭에 나와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쭉쭉쭉쭉 와줬으면 합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뽑았던 풀들을 보면서 지금도 보니까 옥수수 사이사이에 풀들이 무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단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단비입니다. 이 농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자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늘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옥수수 아랫부분에 있는 이 밑둥을 일부는 잘라내기도 하였고 일부는 그대로 놔두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잘라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뜯어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비가 내리는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물뽑기를 했던 고랑들을 잠시 보겠습니다.